임진 왜란 당시 60여 차례에 걸쳐 왜적을 무찌른 증기룡 장군. 여기는 용마가 나타나 장군의 출전을 돕았다는 전설의 고장 낙동강 굽이치는 기흥천대. 기흥상북도 상주군 사벌면에 있습니다. 기흥천대를 지나 사벌왕릉이 있는 쪽에 세워진 중렬사는 또 증기룡 장군의 충성을 기리기 위한 사당으로서 증장군의 유물과 유품이 많이 보존돼 있습니다. 그런데 증기룡 장군은 상주목사 경상 우병사를 역임하고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에 이르기까지 거창, 고령, 상주, 금오산 등 60여 차례 전투에서 적은 병력으로 연전연승의 전공을 세우고 이순신 장군의 뒤를 이어 삼도 통제사가 된 명장입니다.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는 북쪽 공산집단과 맞선 지금 우리는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이분들을 거울삼아 오늘을 슬기롭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.